키워드, 컨셉, 콘텐츠 이런 걸 우리가 조금씩 기획을 해가지고 뿌리다 보면 한 번씩 탁 걸릴 때가 있어요. 그때 잘 땡겨야죠. 그러면 그렇게 맛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짜예요. 곰프로님, 네. 거리만 돌아다녀 보면 이렇게 폐업한다거나 아니면 금방 정리해서 사라지는 가게들이 많거든요. 아, 그런 가게들은 사실 진짜 많죠. 여기 지금 우리 사무실 앞에만 가더라도 공실 되게 많잖아요. 엄청 많아요, 폐업하시는 분들. 요즘 뉴스만 봐도 자영업 힘들다, 자영업 역대급 부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뉴스가 많잖아요. 관련이 있을까요? 관련이 있기도 하고,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이 호황기였던 시절은 한 30년 전이요? 그러니까 1980년도, 90년도? IMF 이전만 자영업이 호황이었고 그 뒤로는 계속 불황이었어요. 계속 불황이었다고요? 네, 계속 불황인데 불황의 가중치가 조금씩 조금씩 더 늘어나는 거죠. 매년 역대급 불황이 오고 있는 거죠. 관점을 좀 다르게 보니까 자연스러운 거라고도 느껴지긴 하네요. 그리고 뭐 이런 거 생각해보시면 돼요. PD님 월급 올랐어요? 월급은 오르죠. 월급은 오르죠. 근데 물가도 올랐잖아요. 근데 물가가 더 많이 올랐잖아요. 밥값이 막 1,000원, 2,000원 오르고 그리고 또 3,000원씩 오른 경우도 있고. 근데 생각을 해보시잖아요. 밥값은 우리가 많이 못 올려요. 진짜 실생활에 쓰이는 우리 물가이기 때문에 올리면 올릴수록 매출이 줄어드는 게 보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밥값은 많이 안 오른 것 같은데 어디에 마트에 물건 사러 가거나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오른 거 볼 수 있잖아요. 자영업자분들도 눈치를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항상 잘 되는 가게들은 있잖아요. 잘 되는 가게는 있죠.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맛집 있죠, 맛집. 맛집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피디님? 진짜 음식이 맛있어도? 아니에요. 네? 다른 이유가 있어요. 맛집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맛집이 정말 맛이 있어서 맛집이 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 게 맛집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처음에 우리가 식당을 어떤 기획을 하거나 만들 때 그 기획자가 백그라운드가 되게 좋은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피디님 인스타그램 하시죠? 인플루언서들 많잖아요. 식당에 가서 먹고 사진 올려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백그라운드에 되게 많은 기획자들이 있어요. 그런 기획자가 브랜드를 만들면 그 뒤에 인플루언서들이 한 명씩 방문을 하겠죠. 그럼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입소문을 타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만 맛이 있으면 진짜 평균값에서 조금만 더 0.1%만 더 맛있으면 그 집은 핫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획자한테 브랜드 기획을 맡기려면 돈을 줘야 되고 그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부류의 어떤 식당들은 동네에서 장사를 하는 식당하고는 그냥 카테고리가 다른 거예요. 근데 항상 맛집으로 등극을 하게 되죠. 자, 두 번째 사례는 이미 사장님이 유명하신 셰프님 출신이거나 언론에 많이 나왔거나 내 팬 기반으로 식당이나 카페를 만드시는 분들이에요. 이미 팬을 확보해놓고 그 팬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팔 수 있는 구조의 오프라인 매장을 만드시는 분들도 플로 등재가 되는 거죠. 피디님은 식당 같은 거 찾을 때 어떻게 좀 찾아가는 편이세요? 보통 네이버라든지 인스타에 해시태그 이런 것들 많이 검색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네이버든 인스타그램이든 발행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블로그 발행량도 있고 인스타그램 사진 발행량도 있고 릴스 발행량도 있고. 근데 인플루언서들이 발행을 하면 조회수도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퍼가기도 하고 좋아요도 많이 누르고 하면서 발행량이 계속 커지잖아요. 그러면서 맛집이 되는 거예요, 그 집들이. 인스타만 검색하더라도 뭐 컨셉 테마 맛집, 컨셉 테마 주점 이런 것도 많이 검색하잖아요. 혹시 이런 키워드를 뽑는 그런 방법들이라든지 이거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그러니까 키워드라는 거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아까 키워드는 어떤 키워드로 PD님이 이거를 검색을 하는지 사장님들이 알고 그 키워드를 대상으로 콘텐츠를 발행해야겠죠. 그래야지 PD님이 쳤을 때 우리 매장이 위에 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PD님 같은 사람이 100명, 1000명, 2000명, 10,000명, 100,000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키워드를 작은 순위부터 위에 순서까지 계속 정립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 키워드보다는 좀 더 소규모의 사람들이 진짜 방문을 하고 싶어서 쓰는 키워드를 우리가 알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뭐 네이버의 자동 검색어 완성이라든지 뭐 키워드 마스터라든지 또 뭐 블랙키위라든지 여러 가지 키워드 분석할 수 있는 사이트가 정말 많거든요. 하나하나 내가 쳐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최소한 저는 매장당 한 20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들 좀 사전에 공부해놓으면 좋고 그런 게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또 장관에서 마케팅 강의 했었잖아요. 그 안에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 강의를 들으셔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손님들한테 우리 매장의 컨셉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키워드 하나나 두 가지를 정해놓고 그걸로 계속 마케팅 컨텐츠를 만드는 그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PD님이 말씀하시는 건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두 번째 키워드라는 게 컨셉이 명확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만들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불러주기도 해요. 그래서 컨셉이 명확한 매장을 만드는 게 첫 번째 약간 기준이지 않을까 싶어요. 검색이 잘 돼야 되는 키워드나 컨셉을 가져야 되는 키워드. 어렵네요. 이거 어렵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여기가 강남이잖아요. 점심 때 지금 윤피디님이랑 저랑 밥을 먹어야 되는데 윤피디님이 아 오늘 제가 맛있는 거 좀 사드리겠습니다 해서 네이버에다가 강남 맛집이라고 안 치시잖아요. 왜냐면 강남도 엄청 넓어서 우리가 점심시간이 뭐 1시간 반, 2시간밖에 안 되는데 사무실 근처에 걸어서 가야 되는데 그럼 맛집을 못 찾잖아요. 강남 맛집이라고 안 치고 뭐라고 치겠어요 그러면? 강남역 4번 출구 맛집이라고 치겠죠 당연히? 그게 훨씬 더 소형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 키워드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가게를 처음 열려고 할 때부터 이런 것들을 세워놔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가 컨셉을 잡고 메뉴 기획을 끝내고 나서는 그 키워드들을 빠르게 내가 찾아놔야겠죠. 그리고 상권이라든지 위치에 따라서도 그 키워드가 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 키워드 찾는 작업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마다 바뀌는 게 그런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하루마다 우리가 그건 찾을 수 없으니까 일주일 단위나 아니면 보름 단위나 한 달 단위로는 그런 키워드들을 계속 찾는 작업을 해서 계속 마케팅으로 돌려야죠. 이게 진짜 꿀팁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시기 때문에 상위 노출이 안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거는 전환되는 키워드죠. 역삼역 4번 출구 맛집이라고 치거나 아니면 우리가 아, 오늘 우리 불고기 먹고 싶은데 불고기 먹으러 가자 했을 때 역삼역 4번 출구 불고기라고 치겠죠. 이게 전환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자영업자들한테는 매출이 바로 직결되는 키워드라서 매출 키워드가 되는 거죠. 왜 제가 장사를 한다고 하면 망합니다 라고 하는지 이제 알겠네요. 네, 왜냐하면 피디님은 지금 다른 자영업자분들보다 이해도가 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장사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보통 이 정도 수준일 때 많이들 장사를 시작을 하고 장사하고 나서 한 6개월 1년 있다가 이거를 터득하시니까 장사가 잘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확실히 근데 그 장사라는 게 물리고 물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맛에 엄청 노력을 한다라기보다는 맛은 한 기준보다 1%만 더 맛있으면 되고 나머지 무드, 인테리어, 접객 서비스, 그 다음에 온라인, 오프라인, 마케팅 그리고 인플루언서 협업까지 그렇게 진행되면서 맛집이 천천히 만들어지는 거죠. 옛날에 그런 것도 있어요. 90년대에는 유튜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신문 기자분들이나 잡지체 기자분들이 맛집을 만들어줬어요. 삼계탕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리고 사장님이 너무 서비스가 좋아. 마침 나는 식당 관련된 칼럼을 쓰는 기자인데 그러면 이 집을 내가 기사로 좀 써야겠다 해서 쓰게 되면 그 집이 맛집이 되는 거예요. 왜? 그때 파급력은 매스미디어가 TV랑 신문밖에 없었으니까 완전히 빵 뜨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채널이 너무나 많잖아요. TV도 있죠. 종편도 있죠. 신문도 있죠. 잡지도 있죠. 유튜브도 있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도 있죠. 너무나 채널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어울리는 키워드, 컨셉, 콘텐츠 이런 걸 우리가 조금씩 기획을 해가지고 뿌리다 보면 한 번씩 탁 걸릴 때가 있어요. 그때 잘 땡겨야죠. 그러면 그렇게 맛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진짜. 근데 노력을 안 하면 그런 맛집도 될 수가 없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이죠. 방금 건프로님 연륜 잘 봤습니다. 아우, 낚시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이게 폼이 좀 잘 안 나긴 하는데 좀 적절한 비유이지 않나 싶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부자 되고 싶으신 분들한테 한마디. 장사로 부자가 되려면 저는 늘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장사로 어디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딱 그 목표, 오브젝티브를 꼭 정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 없이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진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장사를 시작하게 되고 마케팅도 준비 안 하게 되고 장사를 하다 보니까 아, 내가 마케팅을 안 해서 장사가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케팅 공부를 뒤늦게 하시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마케팅을 이해하고 나서 장사를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장사로 부자 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실 수 있으니까 진짜 맛에만 너무 많이 투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맛보다 중요한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장사로 부자 되려면 더욱더 맛있게 만들려고 노력하지 마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건프로였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많이 파세요. 너무 맛있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마케팅을 더 열심히 하세요. 들어갈게요.